네, 안녕하세요. 더 히든 레벨스의 상그리아즈입니다. 오늘은 데빌 메이 크라이 5. 소개가 별로 필요 없는 시리즈죠. 아시는 분 아마 다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 거의 20년 된 시리즈고요. 최강의 악마 사냥꾼 데빌 헌터가 돌아왔다. 대망의 액션 게임, 전설의 스타일리시 액션, 데빌 메이 크라이가 드디어 부활. 개발자, 퍼블리셔는 캡콤.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 영어로 보이는데요. 조금 있다가 아시아 언어팩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한글로 바뀝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출시일은 2019년 3월 8일. 가격은 한국 스토어에서 64,900원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스토어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한국 스토어 포함 아시아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셔야만 한국어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스박스에서 디지털 버전은 외국 버전으로 구입을 해도 스토어만 한국 쪽으로 변경을 하면 다운로드를 하고 즐기실 수 있었는데 캡콤의 새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역전재판도 마찬가지로 한글 패치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거기선 DLC 배포가 아니라 근데 데빌 메이 크라이 5 같은 경우는 패키지는 아시아 언어팩 다운로드 코드를 아시아에서 파는 패키지에서만 제공을 했고 이거를 설정을 바꿔야 되네요. 음성은 일본 아니면 저는 항상 영어를 즐겼기 때문에 영어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게임 옵션 뭐 있나만 잠깐 볼까요? 사운드나 이런 건 다 뻔할 것 같고 로건 마커 튜토리얼 오토 어시스트가 뭐지? 레빗이죠? 히스토리 오브 데빌 메이 크라이. 오케이, 뉴 게임.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 하자면은 로딩하는 동안에 그렇게 판매를 해서 저는 DL 버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해외에서 구입을 해도 그 한국 스토어로 변경만 하면 아니면 뭐 일본 스토어 뭐 중국 스토어 등 그 아시아 스토어로 변경만 하면 아시아 언어팩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게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버전은 예를 들자면 구입을 하면 한국 스토어에서는 안 구입한 거로라 합니다. 미국 스토어에 그 같은 게임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즐기시고 싶으시면 디지털로 구입하시더라도 더 비싸더라도 뭐 가격 비교를 해서 더 비싸더라도 가격 싼 곳에서 구입하시면 안 되고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 최저가라면 뭐 거기서 구입해도 되긴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 반드시 한국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좀 안 좋은 게 게임이 나뉘면 할인할 때 이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 것만 할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한국이나 아시아 쪽은 빼먹고 미국 것만 할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우 그래픽 멋있네요. 제가 다른 편견을 갖지 않고 시작하려고 선입견 없이 하려고 리뷰나 이런 건 안 보고 그렇지만 점수가 잘 나온 건 봤습니다. 그래서 꽤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를 1편부터 쭉 즐겨온 유저로서 1편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제가 그 도전 과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절대로 2회차나 3회차를 한 게임이 몇 개 안 되는데 데빌 메이 크라이가 그런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최고 난이도로 올려가지고 단테 머스 다이 모드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다른 게임은 할인 전에는 구입을 절대 안 해도 데빌 메이 크라이는 꼭 빨리 해보고 싶은 그런 게임이라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시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고 제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서야 해봅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출시일보다 3일이나 지난 3월 11일입니다. 네. 오, 그래픽이 정말 죽이네요. 지금 이제 바로 전 시리즈까지는 360 세대로 나왔기, 360 플레이스테이션 3 세대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발전된 그래픽 일단 볼수 있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HD 컬렉션 1, 2, 3 포함한 그리고 4도 다 엑스박스 1으로 리마스터링 되어 있기 때문에 1편부터 쭉 다, 그리고 저기 그냥 DMC라고 나왔던 그것도 역시 리마스터링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편부터 전부 다 즐겨볼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1에서. 혹시 아직 안 해본 분 아니면 5편을 해보고 너무 재밌다 더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점프 벽점프하죠. 벽점프에서 올라가고 아씨 벽점프도 못해 이제. 저건 뭐야? 제가 난이도를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난이도가 데빌 헌터 하고 휴먼 이렇게 두 가지 쉬운 난이도하고 보통 난이도 이두 개만 있고 이제 깨면은 다른 난이도가 추가됩니다. 이 게임이 X로 총공격, Y로 칼공격 콤보 원래 스타일리시하죠. 그래서 콤보가 멋있고 아마 쉬운 난이도 한것 같습니다. 왠지 디스말 네, 랭킹이 안 좋네요. RB를 눌러서 홀드를 할수 있다. RB하고 오케이 가리. 크레이지 콤보를 이어가서 저 스타일리시 랭킹을 올려야 돼요. 지금 뭐 튜토리얼 같은 거란 거니까 적도 많지 않고 스타일리시 랭킹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SSS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겠지? 약간 동영상은 또 뿌였네. 저건 또 뭐야? 어우, 적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그린 M4사 에어본 이빌. 아, 에어 콤보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뛰어가지고 강력한 샷 한번 쏴볼까요? 오, 씨, 뭐야, 이거. 그린, 이제 체력 회복 5부죠? 아, 제가 아직 칼도 바뀌지 않았고, 그 뭐냐. 콤보? 막그 기술? 이런 거, 스팅어 뭐 이런 기술들은 아직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혹시 이게 무슨 스타일리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데빌 메이 크라이 안 해보신 분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얻고 새로운 무기도 얻기 때문에 점점 더 스타일리시해지고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 캐릭터 이제 다른 캐릭터로. 얘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총도 쓰고 칼도 쓰고 다 하네요.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총을 못 쏘나 하고 쏴본 건데. 보스전인가? 아주 조금밖에 안 했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벌써 대박이네요. 솔직히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기대감이 없고 기대를 하던 게임도 나오면은 바로 좀 식어버립니다. 이게 게임을 구입을 하고 나면은 아니면 뭐 어떻게 빌리든 뭐 어떻게든 구하고 나면 잠깐 해보고 아뭐 그냥 그저 그렇네 하고 넘어가는 게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불감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좀못 미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게임은 아직은 뭐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딱 생각한 그 데빌 메이 크라이 느낌 아주 느낌 좋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는지. 아, 저게 레이저가 나가는 거고. 어? 아, 점프해서 피하지 않으면 못 피하나 봐. 이게 보스 패턴을 이해하고 피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막 공격하고 있을 때 엄청 많이 맞네요. 어 죽겠다 이러다. 죽었다. 오예. 한번 이미 본, 아, 못 죽이는 건가 보네? 근데 죽일 수 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 죽인 건지. 어쨌든 내가 졌는데도 동영상이 나오고 넘어간 것 같아요. 단테가 졌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절대 못 이기는 그런 전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보통 챕터 하나가 끝나면은 그 결과 화면이 나오고 뭐 랭킹 뭐 A, B, C, S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챕터가 끝난 지 않아서 아직 결과 안 나오는 건지 그 시스템이 바뀐 건지 모르겠네요. 아, 나오네요, 역시. 오, C. 스타일리시 C. 전체는 B였네요.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별로 한게 없는데, 적도 많지 않았고. 엑스트라 보너스 계속하기 안 했고, 그냥 컨티뉴 안 했고요. 이걸 어떻게 더 좋은 랭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살짝 도전과제 보고, 게임이 어떤 건지는 뭐칼 휘두르고 뭐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거, 더 멋있는 걸 보여드리려면은 훨씬 더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따든지 그러겠습니다. 지금 뭐제 실력이 얼마나 멋있는 걸 보여주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과제 잠깐 보겠습니다. 도전과제 제가 봤는데 미리 한번 봤는데 빡세더라고요. 인간 모드, 휴먼 난이도, 데빌헌터 난이도별로 클리어죠. 그 다음 난이도 이제 하드 난이도 그리고 베리 하드 모드라고 할수 있겠죠. DMD 모드 유명한 모드입니다. 천국의 계단은 헤븐 월 헬이라고 무조건 원샷 원킬입니다. 그한 대만 맞히면 무조건 죽습니다. 나도 죽고 적도 죽고. 헬앤헬 모드는 적은 DMD 난이도인데 저는 헤븐 앤헬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방 맞으면 죽고 다른 애들은 여러 번 맞혀야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최고 난이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션형에서 모든 적다 죽인 거 아닌가? 아, 보스 포함인가 보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미션별로 또 뭐가 있네요. 다뭘 클리어하는 것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특정 조건 맞춰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미션 12 미션이 굉장히 많네요. 18, 19, 20 20까지 그리고 스타일리시 랭크 S 콤보 아까 말씀드린 S까지 올리는 SS 최고 스타일리시 랭킹까지 올리는 거 그리고 비밀 미션 미션에 가다 보면은 약간 뭐 숨겨진 장소라던가 어떤 곳에 가면 시크릿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게 있고 1초 안에 적 사살명 압도적인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미션 S 오씨 모든 미션 S 랭크 헤븐 천국 아니면 지옥 모드를 빼고 모든 이거는 헬앤 헬까지 다 S랑 0.00% 아무도 못해 전 세계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 어렵다는 거죠. 60분 동안 공중에 머무르라. 이건 아마 누적이겠죠. 설마 공중에 떠가지고 60분 동안 있으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네로의 스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스킬을 얻습니다. 그 스킬을 뭐 네로하고 단테는 예전에 나왔던 주인공 V는 새로운 사람인 거 저는 모르는 캐릭터입니다. 생명의 계 이것도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이템을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거나 그 레드 오브를 아이템을 구입을 할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찾을 수 있는 생명력 그 오브 아니 아이템 그 부분 뭐 있어요. 그거를 찾으면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데빌 트리거 게이지도 역시 데빌 헌터기 때문에 그 악마로 변신할 수 있어요. 단테는 그 데빌 트리거라는 거를 통해서 아직 그 게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션 2나 미션 3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데빌로 변신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레드 오브 100명 이거 뭐 누적이겠죠. 다 적총 데빌 브레이커 100개, 닥터 파우스트. 이게 아마 상점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무기를 쓰지 않고 미션 12를 클리어, 이거 골든이네요. 무기를 쓰지 말라니. 데빌 브레이커를 쓰지 않고 미션 7을 클리어 하시오. V의 악마들이 깨어있을 때, 과제들이 되게 다양한 거,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션 뭐 1을 뭐 S로 클리어해라 뭐 미션 2를 클리어 이런 게 아니라 미션 2에서 뭐를 해라 미션 3에서 뭐를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있는 과제 목록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 개발하는 사람도 또 어떤 재미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도전 과제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개발자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이 게임에 대한 애착도 보여주고 또그 즐기는 사람도 또 깨알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정말 훌륭합니다. 네, 여기까지 샹그리아즈였습니다. 그 제가 히든 레벨을 말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원래 영어로 소개할 때는 Hey, this is Sangrias from the Hidden Levels here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말했네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 지금까지 아주 조금밖에 안 했지만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필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다른 게임 소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딘가로 또 빠져버릴 수 있지만
틈틈이 진행할 예정이고, 나중에 또좀 더 높은 난이도 또는 더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로 즐기시려면 패키지, 한국 그 패키지를 구입하셔서 아시아 언어팩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그 동서 게임 채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스토어 이런 곳, 그리고 한국 스토어 등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야만 아시아 언어팩이 다운로드 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 스토어 구입 시 영어로는 물론 즐기실 수, 아니면 다른 유럽 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하실 수 있지만, 아시아 언어로는 즐기실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언어팩은 현재로서는 별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5,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 스토어 구입하고 나서, 앞불사, 한국어로 즐기고 싶은데 하면 다시 한번 또 구입하셔, 이중 구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의사항 꼭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해외 스토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